최명성의 바닥 탈출 오늘도 종목 발굴하겠습니다. 바닥권의 유망 종목 봅니다. 최명성 소장님 나와 계시죠? 네, 반갑습니다. 예, 오늘 종목 발굴해 볼까요? 어떤 겁니까? 네, 오늘 추천주는 그 LG 세미콘이 되겠습니다. 제가 그동안 한 두 번 정도 추천해서 한 3, 4개월 전에 그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요. 네, 다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LG 세미콘은 반도체 및 관련 장비가 되겠습니다. 대주주 지분이 48%로 안정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. 반도체 및 패키지의 설계 서비스, 수동 소자의 제품 및 조립, 판매를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된 회사가 되겠습니다. 디스플레이 패널의 전방 산업인 TV, 모니터, 노트북, 스마트폰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2018년 3분기에 비해서 매출이 132% 증가하였고요. 영업이익은 158% 증가하였습니다. 거의 그 만든 제품이 거의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. 현재 그 LG 세미콘의 관계사인 LG 인베스트먼트는 방탄소년단 지주회사격인 빌기츠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LG 세미콘은 흔히 그 방탄소년단 관련주라고 하는데요. 요 근래 좀 이 종목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. 유볼도 안정적으로 좋은 회사가 되겠습니다. 예, 그러게요. 반도체 본업도 그렇지만 말씀하신 BTS 모멘텀이 작용하는 이 기업인데 최근에 그 모멘텀이 좀 이전보다는 좀 덜합니다. 가격 전략 잡아볼게요. 예, 그 전에 이 종목이 그 차트를 좀 우리 시청자님들 잘 봐주셔야 됩니다. 예전에 이 종목이 작년 6월 달에 방탄소년단으로에서 2,500원 있던 종목이 8,200원까지 350% 바로 급등을 했습니다. 그 이후에 또 이 부분에 다시 상승을 하다가 이거를 좀 LG 계열사인데요. LG 그룹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동안 못 갔는데 이번에 또 한 달 전에 좀 움직였습니다. 그래서 이때 방탄소년단주가 일본 공연하면서 크게 갈 뻔했으나 일본 그 우익파트에 좀 반대로 그때 좀 주춤했는데요. 지금 차트를 보시면 60일, 20일선에 다 모아놨고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. 흔히들 그 우리가 말하는 방탄소년단주는 보시면 DPC가 전에 그 3,500원짜리가 9,500원까지 바로 3배를 갔고요. 차트를 현재 다 모아놨습니다. 그래서 현재 그 방탄소년단인 DPC와 LG 세미콘과 키스토 보시면 모든 이제 이평선을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승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방탄소년단은 저는 이제 뭐 내부 사정 제가 잘 모르겠지만 관련주는 이미 자리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오늘 대북주가 아침에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업을 하면서 잘 알지만 대북주가 아침에 좀 쓸 때는 아침 10시나 11시까지는 다른 업종의 종목들이 좀 약세입니다. 근데 제 생각에는 10시부터나 11시부터는 다시 치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종목은 이 자리에서는 정말 환상적인 자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가가 4,300원인데요. 4,200원부터 4,300원까지는 뭐 이렇게 두세 번으로 걸쳐서 분할 매수해 주시고요. 이렇게 큰 자리라든가 현재 여러 가지 위치로 봐서 좋고 또 LG 세미콘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기 때문에 너무 뭐 조심할 거 없이 그냥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목표가는 제가 짧게 5,500원을 1차로 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전고점 부근인 6,5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가 대비 4,200원에서 4,320원까지 전후로 분할 매수를 두 번 해주시고요. 손절가는 4,000원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방탄소년단 쪽에서 무슨 이제 이게 뭡니까 뉴스도 나올 때도 된 것 같은데요. 느낌에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이 종목을 잡으시면 좀 좋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네, 바닥 탈출 오늘은 LG 세미콘 관심주로 말씀하셨습니다. 최명성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